양소라 리포터가 증평에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 타고 온 충북 내 고향 척척박사 양박사 양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뭐 이곳이 제가 활동하는 제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이렇게 또 뭐 네. 다 함께 와주시니까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예. 듣자 하니까 증평에서 양소라 씨가 아주 뭐 제대로 놀고 아니 즐기고 왔다는 어머.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 소문이 제대로 네, 났네요. 피부빛도 좀 그을린 거 보니까 아, 티가 네. 나나요. 아, 제가 아주 화끈하게 놀고 왔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음력 7월 7일을 많은 분들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농민들에게는 힐링과 놀이가 있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에서 노는 즐거움을 증평에서 즐기고 왔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머, 아, 양문성 아나운서. 소라. 아, 우리 소라. 언제 오는 거야? 소라야, 야. 오, 소라야. 소라? 아, 진짜 우리 소라 씨 어디 갔어요? 저는 신나게 놀고 있지요. 소라야! 아, 문석, 오늘은 제일 재밌게 노는 날이거든? 에잉? 노는 날? 아, 노는 날이라고요? 내가 왔다! 네, 증평에 오면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이왕 노는 거 제대로 즐기려면 그 분위기에 맞게 옷을 바꿔야지. 휴! 오잉! 이렇게 노래하시면서 어딜 가시는 거예요? 신나죠 분위기가? 여기 신나는 데 가세요? 아 신난다 같이. 아 그래요? 아 우리 세든맥이 하러 가네. 어 저도 같이 가도 돼요 그러면? 아 좋지. 놀라. 아 신나게 한번 가보세요. 아 재미나게 흥이 나고. 대거리야. 슬슬대거리야. 이 증평 남한의 주민들은 농가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농경시기에 맞춰 축제를 열고 노래와 시연도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걸 같이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놀라우는 거 아닐수 여기가 노는 데는 아니지 않아요, 솔직히. 아, 이게 일을 하면서 이 농요 같은 거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게 노는 거지. 어허 슬슬 대허리야. 그 노래가 그 노래였어요? 그렇지. 노래라도 하면서 일을 해야지 어려운 줄 모르지. 그럼 저도 들어가요 그러면은. 아 들어오지 말고 거기서 소리 나오는 거. 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꿰부리는 거예요. 아니 이제 거머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건데 이 증평 지역에서 부르던 노동요를 장뜰 도래농요라고 합니다. 나마리 주민들은 보존회를 만들어 모내기, 김매기, 추수철에 맞춰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전통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리야. 어슬슬 대허리야. 허슬슬 대허리야. 허슬슬 대허리야. 온탐했네. 우와. 하나 둘. 신나게 일을 하시네요. 그쵸. 일할 때 썼던 삿갓을 던지며 한 해 농사일을 마무리하는데요. 자, 일을 마쳤으니 이젠 놀 수 있겠지요? 어르신, 이거 소라 씨 데리고 왔어요. 아, 소라 씨. 아니, 논다. 소라 제가 할 일이 있어서 아니야. 아니, 논다고 그랬는데. 얼른 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예. 역시나 이번엔 밭이에요? 네, 주민들이 가꾸는 고구마 밭인데요. 체험 농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확실하다. 분명 놀 수 있겠는데. 우리 소라 씨가 할 땐 하죠. 예, 또 해야죠. 끝도. 와봐요 이거. 아, 예, 좋네요. 끝도 없이 와 고구마다. 오늘 노는 날이라고 했는데. 오늘 되게 잘 됐네요. 예, 축하드려요. 야, 없는 게 없는 체험농장. 계절마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 잡곡 등 수확 체험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 발 디딜 때도 없이 와요. 이 밭이 큰데도 이게 모자란 거예요, 체험하기? 큰 행사예요. 그럼 저희 그분들 체험하실 수 있게 저는 그만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요. 그거 많이 캐면은 그만하지 모자르니까. 그만해야지. 어, 슬슬 허리 피자. 어, 슬슬 허리 피자. 깨부린 게 찐했네요. 아니,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예, 예, 예. 이 증평 나마리에는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속체험 박물관도 있는데요. 어, 건물이 근사한데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좋아할 전통놀이부터 모내기, 새끼고기, 수확체험 등 과거로의 여행. 옛 농경사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야, 체험거리가 진짜 다양하네요. 맞습니다. 이 재밌는 놀이가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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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와!
이번 체험은 좀 특별해 보이죠? 아주 맛있는 체험입니다. 뭐래. 이 삼국구이라는 전통 요리인데요. 여기 모닥불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 구워서 먹는 게 한국 아, 갑자기 추억적 대결도 이어집니다. 머리 좀 깨질 정도로다가 그냥 막 서로 한대 먹었어 이걸. 막 하나만 더 달라 막 싸울 정도예요. 서로 먹겠다고 달려들었다는 삼국구이 맛이 궁금했는데요. 이어는 뭐가 들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아까 힘들게 수확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이 뜨거운 흙 속에서 다 익을 때까지 2시간이나 기다렸다고요. 아니 고구마 그 달큰한 냄새가 막 진동을 하네요 여기. 야, 이거 하나 잡았어요. 이거 아, 맛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힘들게 고구마 캐가지고 네, 삼국구이 2시간 해가지고 아, 드디어 맛본다. 방금도 깨끗한데 드디어. 아, 너무 소중한 한 일입니다. 맛있죠? 왜 삼국구인 줄 알 것 같아요? 재미 굿! 맛도 굿! 기분도 굿! 삼 굿이요! 예! 오, 진짜 맛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고향의 넉넉한 인심도 굿이죠. 진짜 제대로 놀 수 있는 곳이 증평인 거네요. 맞습니다. 증평에 오시면 재미 가득한 체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뜰 들놀이부터 다양한 영문 체험까지 함께 즐기는 건 어떠실까요? 겨울을 되면 눈썰매 타지. 그다음에 연날 수 있지. 꿈을 많이 내서 나를 데려와요. 저기 그러면 소문 많이 낼 수 있게끔 신나는 노래 한 곡 불러주십시오. 야야야 내가 이 곳에서 증평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청주였습니다. 네, 아니 신나게 놀긴 논 거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같고 저도 아이들이랑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허슬슬 대허리야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향이 그립다, 그 고향 풍경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증평으로 오시면 됩니다. 계절마다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어서 뭐 가을에는 벼메기 체험도 가능하고 겨울에는 눈썰매 체험도 신나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즐길 거리, 놀거리, 흥도 많은 증평으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양소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6시내 고향은 증평군 승격 20주년을 맞아